일본의 만화가이자 오다쌤, 육다, 만신 등으로 불리는 오다 이치로는 1975년생으로 만 48세이다. 본인의 인생작이자 첫 장편 데뷔작인 원피스로 26년이라는 세월 동안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오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본명인 오다 H로로 활동하고 있는데 막 만화가로 데뷔했던 고교 시절에는 월화수목금토를 일본어로 발음한 츠키히미츠키 콘도라는 예명으로 활동했었다. 오다 H로는 어릴 적부터 만화가를 꿈꿨다. 1975년 일본의 구마모토에서 태어나 취미로 유화를 그리셨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자연스레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오다. 어릴 적부터 다른 사람한테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는 걸 좋아했는데 그림을 그리던 어느 날 만화가가 되면 어른이 돼도 일을 안 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 4살 때 자신의 장래희망을 만화가로 정했다고 한다. 오다 H로는 어릴 적부터 해적 만화를 그리고 싶어 했다. 중학교 시절 만화와 애니메이션에 빠져 살던 중 꼬마 바이킹 비키라는 만화를 접했던 오다. 해당 만화에서 주인공이 내일 나는 아버지들과 항해를 할 거야 라는 대사를 뱉는데 꼬꼬마 시절에 오다가 느끼기에 이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이때부터 해적 만화를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살던 중 1996년에 원피스의 원형인 로맨스 던이라는 해적 만화를 공개했었다. 오다 H로는 음식점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다. 고등학교 시절 바라테이라는 가게에서 1년간 알바를 했던 오다 H로 해당 가게를 모티브로 원피스에 나오는 레스토랑 바라테이를 그렸다고 한다. 그런데 당시 오다를 가르쳤던 요리사에 의하면 오다가 일할 때마다 접시를 깨거나 수프를 갖다 버려 그에게 분노했던 요리사가 오다의 엉덩이를 발로 쳤다는데 발라티에의 주인장인 제프 또한 맞으면 두둥강 나는 뉴클리어 발차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티즌들이 오다가 과거에 맞았던 발차기를 생각하며 제프를 그린 것 같다는 추측을 내놓았다. 오다 H로는 한때 슬램덩크의 이노우에 다케이코가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과거 구마모토에서 거주할 때 안티크 하우스라는 옷가게에 자주 갔던 오다. 당시 오다가 해당 가게의 점원에게 자신의 꿈이 만화가라는 것을 밝힌 적이 있는데 이를 들었던 점원이 이노우에 다케이코가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같이 했었다. 당신도 출세한다면 가게 출신 만화가가 두 명이 된다 라는 사실을 말해줘 이를 운명으로 받아들였던 오다 H로가 이노우에의 어시가 되고파 한동안 편집자를 졸랐다고 한다. 오다의 최종 학력은 대학교 중퇴이다. 원티드라는 작품을 통해 고등학교 2학년 때 만화가로 데뷔했던 오다. 만화와는 별개로 큐슈 도카이 대학에 입학해 건축학을 전공하려 했었지만 만화와 공부를 병행하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1학년 때 학교를 자퇴하고 도쿄를 상경해 도쿄에서 만화가들의 어시로 일하던 중 단편작인 로맨스 던과 몬스터즈를 발매했다. 오다 H로는 외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원피스가 큰 인기를 얻기 시작하자 만화책 속에 SBS라는 코너를 만들어 팬들과 소통하기 시작했던 오다 H로. 그런데 어느 날 한 팬이 일본인 중에 해적이 된 사람을 외구라고 부른다던데 루피 일행은 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 라는 질문을 해 이에 오다가 외구란 조선반도나 중국 대륙 등지에 배로 침략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교과서엔 출병을 했다고 쓰여있긴 하지만 그건 해적이고 약탈을 하러 간 거다. 나쁜 녀석들이에요. 라고 답했는데 몇몇 일본인들이 이를 불편하게 여겼던 건지 정치색이 강하다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오다 H로는 실수를 한 적이 꽤 많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피스를 연재 중이라 가끔씩 설정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 팬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는 오다. 과거 박살났던 문이 한 컷 만에 고쳐진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성실급한 목수 미나모토 씨가 부서진 문을 빠르게 고친 겁니다. 내 실수가 아니에요 절대로 라고 둘러댔고 가장 큰 설정 오류 중 하나인 샹크스의 팔을 먹은 해양류에 대해선 원래 팔을 자를 계획이 아니었지만 편집자가 재미없다고 해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고자 샹크스의 팔을 홀수로 만들었다고 한다. 오다 H로는 협박을 받은 적이 있다. 2007년 한창 원피스 연재를 이어가던 중 죽어라는 글이 적힌 협박 메일을 100통이나 받았던 오다 H로 당시 겁을 먹었던 오다가 경찰과 함께 약 1년간 메일을 보낸 일을 추적했다고 한다. 그런데 조사 결과 메일을 보냈던 이의 정체가 과거 오다의 밑에서 일했던 어시스턴트의 마누라였던 것으로 밝혀져 경찰이 곧장 그녀를 체포했는데 체포 직후 그녀가 밝혔던 바에 의하면 과거 남편이 오다와의 트러블로 해고를 당해 남편을 해고했던 오다에게 복수하고파 이런 협박 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오다 H로는 골 때리는 스피노프를 허락해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캐릭터 붕괴와 설정만 바꾸지 않는다면 후배들이 외전을 그릴 수 있게 하고 있는 오다. 이로 인해 원피스 파티와 같은 준수한 퀄리티의 번외작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과거 한 미친 후배가 친필스라는 제목으로 해적왕 대신 자방을 목표로 하고 있는 루피가 남자의 중요 부위를 막 늘려대는 괴악한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보고 충격을 받았던 국내 팬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오다도 어떻게 저런 걸 인정하는지 실망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었다. 오다 H로는 원피스의 결말을 언급한 적이 있다. 팬들이 원피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각가지 가설을 내놓기 시작하자 직접 결말에 대해 언급했던 오다. 오다 피셜, 지금까지 단 한 명도 결말을 못 맞췄고 원피스는 우정, 모험이 아닌 실체가 있는 것으로 주인공이 보물을 찾는다고 바로 만화가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한다. 오는 8월 31일 원피스의 실사판이 공개될 예정이다. 기네스 기록을 경신할 정도로 만화가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기에 원피스를 실사 드라마로 제작하게 되었던 넷플릭스. 넷플릭스 역대 최대 제작비인 1억 5천만 달러가 투입됐는데 예고편에서부터 보이는 배우들의 발연기와 엉성한 액션과 뒤지게 허접한 CG 때문에 호불호 갈리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라 이에 오다가 제작진은 실사 제작의 프로였고 단언컨대 원피스 오타쿠들이 모인 팀이다. 저를 비롯한 제작진 배우 모두 만족하는 작품이다 라며 실사판에 자신이 있다는 뜻을 밝혔다.